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상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관상이 무척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50여 년 동안의 공부를 결실해서 마의상법 정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책인데요. 이 내용은 아주 쉽게 원문 위에 한글로 음을 달고 자세한 해석과 주석까지 붙여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이름이 마의상법 정해입니다. 발을 정자를 많이 쓰지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저는 잘 정리했다. 그리고 잘 해석을 했다는 뜻으로 마의상법 정해라고 했습니다. 관상에 관한 책 하면 마의상법과 유장상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을 제가 모두 번역해서 저희 월간역학에 한 두 번씩 연재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마의상법은 당나라 말 그리고 송나라 초기에 중국 화산 석실에 살던 마의대사가 그 관상에 관한 지식을 진단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전했고요. 진단이 그 내용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두발에서부터 피부 모든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관상학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낸 이 마의상법 정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지입니다. 월간역학 since 1990에서 90년부터 저희가 월간역학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관상학의 성전, 마의상법 정해 전용원에서 이렇게 표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뒷면입니다. 뒷면에 마의상법은 당나라와 송나라 시기 중국 화산 석실에 살던 마의대사가 제자 진단에게 전수한 비전으로 관상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다른 지역적 특성과 인종적 특징 또한 적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에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치례를 새롭게 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원음과 도금, 번역문과 주석을 달아 마의상법 청해라고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관상학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관상학을 강의하는 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부디 이 책이 착한 사람들에게 활용되어 혼미한 세상에 희망이 되길 빈다. 이렇게 발문을 뽑아놨습니다. 속표지죠.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 살부터 99세까지 연령, 얼굴에 표시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게 한글로 잘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상학의 기원과 전례에 대한 고찰. 그래서 관상이 처음 발달한 그 내용부터 한국에 유입돼서 그리고 저희 선생님인 지창용 박사께서 그 맥을 이으실 때까지 쭉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는 상학을 관상이라고 부르며 그저 역술이니 사람의 얼굴을 살펴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잡술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상학은 땅을 살피는 지상, 하늘의 별을 살피는 성상, 그리고 사람을 살피는 인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상학은 관상은 상술로 불리며 고대로부터 도읍을 정하거나 전쟁, 제사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전복, 점치는 거 있죠? 전복과 함께 절대적 위치를 점유해온 제왕학이며 군사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춘추 전국 시기, 춘추 좌전 문공 원년. 그러면 그때 천자가 내사인 숙복을 노나라의 사자로 파견해서 희공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노나라 대부 공손호가
숙복에게 자신의 그 아들을 보였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해서 이렇게 했고요. 쭉 내려오면서 한나라 시기가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 유방, 한고조 유방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공이 유방의 상을 보고서 자기 딸을 주고 돈을 끊임없이 대줘서 나중에 한나라를 차지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기입니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유비, 조조, 손권 그 시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시기. 그리고 5대 식국과 송나라 시기입니다. 쭉 어떤 사람이 유명을 했고 누가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시기. 그리고 청나라 시기. 청나라 시기에서 대표적으로는 오삼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나라 산해군 관문을 열고 청나라 군대를 맞아들여서 중국이 결국 청나라한테 먹히게 된 그런 사람이 오삼계인데 오삼계부터 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술의 국내 전례. 그래서 쭉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호지창룡 박사, 저희 스승님이신데 지창룡 박사까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의상법 정의 본 책으로 들어가죠. 3주 3주.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내용이 있는데 원문이 있고 위에 이렇게 음을 달고 번역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6부 3제 3정. 3정. 그래서 그림을 자세하게 곁들여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악사도 그랬는데 남악, 중악, 동악, 서악, 북악 이렇게 하고 여기 오악이란 무엇인가 해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아 오학의 관념이 생겼다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줄을 달았습니다. 오관총론, 오관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오관이고 내용은 어떻다,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는 걸 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사람을 금목수화토 오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금형인 얼굴을 그려놨죠. 이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목형인은 이와 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수형인은 동글동글하고 아주 귀하게 생겼죠. 화형인은 우위가 뾰족뾰족한 이런 얼굴, 토형인은 저처럼 둥글넓적한 그런 얼굴이죠. 그 다음에 사학당 해서 학당, 이렇게 공부하려면 필요한 학당, 그림을 잘 그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12궁이라고 그래서 관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날에 저한테 한 달 동안 12궁만 배워가지고 저 인천 가는 곳에 개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배워가지고 개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명궁. 그래서 명궁 표시를 해놓고 명궁은 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겨야 된다 하는 내용. 그리고 코는 재백궁인데 재백궁. 그 다음에 형제궁, 또 전택궁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 줄을 달았습니다. 관로, 관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천강, 천강은 원천강인데 어떤 사람인가, 이런 줄을 자세히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452페이지 본문이 452페이지입니다 큰 책이죠. 이 책은 마의상법 정해입니다. 정가가 38,000원이고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셔서 직접 구매하시려고 그러면 10.5%를 할인해서 34,000원에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 같습니다. 02-2264-0258-1004 한국역학협회. 34,000원 입금 후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마의상법 정해 책하고 월간역학 한 권, 월간역학은 한 권에 9,500원인데 서비스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책입니다.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의상법 정의 전용원. 잊지 마시고 꼭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은행 02-2264-0258-1004 34,000원 그리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